오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해봤던 그런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있으셨죠? 내일까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되는 경우.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경우에 오히려 또 딴짓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요. 새벽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대체 왜 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괴로워하면서 밤을 새웠던 그런 좌절의 순간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집중이 더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바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회의나 수업.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집중이 더 안 돼 괴로워하시고 뭘 해도 집중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딴짓을 하는 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일하는 시간은 더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비대면 시스템에서 더 심각해졌다는 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력 때문에 고민이다 싶은 분들은 주목해 주십시오. 당신이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어떻게 하면 집중도를 확 올릴 수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집중도에 대한 고민이 아주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죠.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심리학과의 대니얼 리처드슨 교수 연구진이 바로 최근에 발표했던 비대면 수업에 집중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한 연구. 리처드슨 교수 연구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학이 문을 닫고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자 여기에 착안해서 심리실험을 진행합니다. 심리학과 학부생 100명을 대상으로 매주 온라인으로 세미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절반은 새로 개발한 화상회의 신호체계를 가르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그전처럼 똑같이 그냥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UCL 연구진이 개발한 화상회의 신호체계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면 손에 가슴을 대고 상대 의견에 확신이 없으면 손바닥을 바닥으로 하고 두 손을 어깨 높이로 올리는 것, 또 질문이 있으면 손바닥을 머리에 대고 말하고 싶을 때는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며 손을 머리 위로 올리도록 했죠. 상대가 잘했다고 생각되면 두 손을 모으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비대면 화상 수업을 들으면서 손을 사용해서 반응하게 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업을 들으면서 손을 사용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수업 만족도가 16%나 높게 나왔고요. 함께 수업받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느낌도 19% 상승했습니다. 의견을 쉽게 나눌 수 있었다는 답은 22%나 높았죠. 이건 사실 다른 심리학 연구에서도 상당 부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상대의 몸동작을 이해하면 사회적 유대감과 협동심이 증가된다고 하거든요. 결국 손동작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상대방도 나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단순히 손동작이 무조건 집중력을 높인다라고 오해하시지는 않겠죠. 이렇게 약속된 손동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행동을 하면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래들끼리 특정한 행동 혹은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마치 연대감을 가지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죠. 왜 우리가 체육대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응원을 할 때 공통된 행동을 하면서 더 단결심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한 약속 몇 개를 계속하면서 실제로 마케팅 혹은 심지어 종교적인 행사들을 더 강한 결속력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우리는 흔히 보게 되니까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많이 행해졌던 그런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화상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교수님들도 대부분 지난 2, 3년 동안 그러셨을 겁니다. 비대면 화상회의나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면,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들만의 수신호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참, 너무나도 집중을 하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영어에서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 쓰는 표현이 하나 있죠. Pay attention to. 이 표현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을 할 때는 무언가를 pay, 즉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자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또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즉 지불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집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불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즉 피곤하다는 겁니다. 지불할 수 있는 정신적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집중 못합니다. 만약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피곤하지 않은 그런 컨디션을 만드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사람은 계속 주구장창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중해야 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회의와 회의 사이에 내 정신적 자원을 충전할 수 있는 여백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곤하지 않은데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내 시선과 내 시간과 내 정신적 자원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혼자 있는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될까요? 그런데 왜 사람이 많은 도서관에서는 오히려 공부가 잘 될까요? 간단한 문제죠. 내 공간에는 많이 익숙하고 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걸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시선과 시간을 쉽게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집중하려고 도서관에나 있는 칸막이 책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내 책상에 보이는 무언가를 많이 없애는 거예요. 책상에 뭐가 있든 집중해야 할 땐 그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치우는 시간을 절대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약간의 치움으로 인해서 나는 내 자원을 잘 쓸 수 있는 훨씬 더 긴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집중력을 높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온도를 약간 낮추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따뜻하다. 혹은 그 반대로 간담이 서늘하다. 자, 어떤 상태에서 더 집중이 잘 될까요? 무언가 약간 서늘할 때 집중이 잘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온도를 마구 낮추시면 안 되겠죠. 너무 춥지도 않고 약간 서늘할 정도. 즉, 쾌, 불쾌 차원에서의 차이는 없는 상태에서 약간 낮아졌다. 이런 느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을 지나 아예 불쾌로 간다면 강한 방어 본능이 나와버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높아지는 온도를 통해서 개방적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만 온도를 높여도 사람들에게 더 우호적이고 회의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개방적인 상태를 취하게 된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관찰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집중한다는 건 뭔가요? 개방적이 되는 게 아니죠. 나의 자원을 좀 더 이기적으로 쓴다는 차원이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은 더 차가워지고 추워지는 상황에서 훨씬 더 생존에 대한 본능을 강하게 느끼죠. 환경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온도가 약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상황을 살짝만 연출해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감시해줄 누군가를 만드는 거죠. 최근에 저희 둘째 딸이 공부하는 방에 어떤 물건을 빌리러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저희 둘째 딸이 공부하는데 그 앞에 다른 얼굴이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친구랑 영상을 연결하고 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서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 공부에 집중해라 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암시를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정말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 친구와 제 둘째 딸은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긍정적 감시를 해주는 그런 넛지들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내적 동기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엘리피스바 같은 교수는 다른 사람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는 게 심지어 무관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음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연구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어떨 때 이런 효과가 크냐? 나에게 동기가 부족할 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만들고 있을 때 누군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다는 건 그것 자체로 나에게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실제 다른 사람의 시선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들 꽤 많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찰스 워링엄 교수 연구진이 육상 선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 코스 중간 잔디밭에 사람을 배치해놓고 육상 선수를 달리게 했죠.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그냥 달리고 중간 지점부터 사람이 달리는 걸 끝까지 끈질기게 바라보게 한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육상 선수의 달리기는 누군가 지켜본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빨라지고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혹은 바라봐주고 있다 그 시선에 대한 느낌만 가지게 돼도 무의식 중에 더 힘을 내고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화상회의 때 집중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쉬운 또 다른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화상에서 정면으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내 뒷모습도 볼 수 있는 카메라를 하나 달아서 혹은 옆모습을 볼 수 있는 카메라를 하나 달아서 옆 혹은 뒤에 설치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집중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회의실은 다 3차원이죠. 입체 공간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화상회의를 하는 것은 2차원이죠. 한 차원이 떨어지면서 밋밋하고 답답한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 당연히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내 한쪽 모습을 더 보여줌으로써 몸 전체가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내 집중력도 확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화상회의를 할 때도 옷은 꼭 갖춰 입으셔야 합니다. 저도 자주 그러지만 화상회의 할 때 위에만 갖춰 입고 아래는 그냥 반바지 입는 그렇게 편하게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뇌가
내가 어느 정도 편한 상태라는 걸 알아챕니다. 그래서 사무실 갈 때처럼 옷차림 그대로 입고 내 뇌에 암시를 걸어야 돼요. 나 지금 일하고 있다. 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암시를 줘야 사무실 수준의 집중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가든 학교에 가든 자기가 가자마자 그날 할 일을 적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 가고 실제로 회사에 가면 그 단계를 굳이 매기지 않아도 옆에서 알려주고 혹은 어쩔 수 없이 절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내가 집에서 공부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그 순서를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매겨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숫자를 매겨서 내 일의 순서를 정해보는 거죠. 그러다 생각처럼 일이 안 되면 순서를 바꿔보고 다른 일과 묶어서도 해보고 하면서 적혀있는 할 일의 리스트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진도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는 평소에 진도감이라는 걸 어디서 많이 느낄까요? 주로 게임을 할 때 많이 느낍니다. 게임은 몇 퍼센트 달성했다, 미션을 몇 개까지 해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도감, 즉 변화의 감각을 계속 만들어주잖아요. 일에도 이렇게 진도감을 만들면 집중할 수 있는 2차적 동기가 생깁니다. 일을 해냈다 혹은 일을 망쳤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하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후 2시인데 내가 지금까지 적은 일들의 70%를 했어. 30%가 남았네. 이런 식의 생각과 피드백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이제 30%를 하자 라고 하는 두 번째 동기, 세 번째 동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을 자기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힘들어하시지만 말고 나의 뇌를 이렇게 재미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꼬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 아인슈타인, 존 F. 케네디, 토마스 에디슨,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윈스턴 처칠,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마어마한 위인들의 공통점은 뭘까? 네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대단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위인전에 나왔었지, 위인전. 힌트는 이 사람들은 같은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추측이 돼. 조증? 조증일 수 있겠다. 약간 신나가지고 막 일 엄청 하고 막. 저 정도의 업적을 남기려면은 이게 진짜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뭔가 계속 꾸준하게 그치. 해야 되고 엄청 리스크를 이것저것 다 만들었는데 해야 되니까 일리 있는 주장이야. 약간 당황했어. 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일리 있는 주장인데 정답은 바로 ADHD야.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에디슨은 주의가 산만하고 정서가 좀 불안해서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학교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만 봤을 때는 특히 어린 시절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 한 가지 일에 좀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분야에 관심을 돌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ADHD일 수 있다라는 가설이 제기가 됐는데 쪽잠으로 하루 20시간을 또 일에 매달렸지만 하나에만 좀 몰두하는 게 보단 마음 가는 대로 손대는 습관이 있어서 한 가지를 시작하면 마무리하는 경우도 좀 드물었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비싼 그림일 거라고 추측되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작업도 여러 번 중단돼서 오랜 시간 걸쳐서 세상에 좀 나왔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끝까지 만족을 못했다고 해. 정확히 ADHD란 어떤 병이야? 일단은 어텐션 디피싯 하이퍼 액티비티 디스오더거든. 주의력 결핍 가행행동 장애야.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과잉행동 및 충동형. 이런 친구들은 좀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꼼지락꼼지락하고 생각보다 먼저 말이 나와서 막 후회, 막 이불킥하고 이 말 하지 말걸 이런 게 이제 과잉행동 충동형 이런 증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주의력 결핍형. 우리가 ADHD라고 하면 막 까불까불하고 산만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박소연 씨가 조용한 ADHD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좀 조용하거나 좀 멍때리고 있거나 집중을 끝까지 못해. 뭔가를 하다가 좀 다른 데 관심이 팔리면 그거 하고 약속을 좀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좀 자주 잃어버리기도 해. 나 이거 진짜 되게 느낄 때가 있어. 지금은 모르겠는데 뭐 가방 같은 거 나 진짜 자주 잃어버렸거든. 이사하는 날
자동차 키도 놓고 그래서 이사 오는 날 자동차 키를 원래 사이던 이삿짐에 보내가지고 차를 못 가져갔잖아. 어, 그러면서 화를 냈잖아. 어. 자기가 그랬는데. 자기가 그랬는데. 어. 아니 뭐 나한테 화는 나겠지. 나한테 화 당연히 화가 나지. 야 이사 갔는데 다시 가야 되니까 그 집을. 그리고 이제 가행행동 충동형이랑 주의력 결핍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했잖아. 이게 이제 좀 같이 컴바인드된 복합형. 그건 진짜 힘들겠다. 근데 뭐 이런 컴바인드형도 꽤 많아. 아 많아. 어, 오히려 더 많은 형태가 있어. 근데 사실 보통 ADHD라고 하면은 뛰어다니는 애들이 생각이 나지. 그렇지. 어른은 이제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성인 ADHD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렇지. 성인이 된 다음에 진단이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떤 거야? 많은 분들이 성인 ADHD랑 뭐 소아 ADHD가 뭔가 별개의 질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 ADHD는 갑자기 발병하는 게 아니라 소아 청소년기 모르고 지내다가 발생했던 ADHD가 성인까지 지속되는 거를 이제 성인 ADHD라고 해. 그러면은 소아 ADHD랑 성인 ADHD는 좀 증상이 다른가? 소아 ADHD는 좀 산만하고 과잉 행동들이 있어. 이런 거.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잘 모르는데 학교에 있을 때는 뭐 혹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좀 튀어. 아,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 우리 낙준이가 좀 또래에 비해서 좀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창윤이가 약간 차례를 못 기다려요. 뭐 이런.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보이거든? 또래들이고 나이대가 비슷한데 뭐 한 30명 중에 한 명이 유독 좀 튀니까 또 친구들이 싫어해. 맞아. 뭐 게임을 하거나 하면 뭐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막 자기가 먼저 한다 그러고 막 뭐 준비물 같은 것도 안 갖고 오고 숙제도 못 하고 아이도 좀 위축이 되겠네. 위축이 될 수 있어. 선생님한테 많이 스스로도 아니까 다 혼나고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충동성은 나이가 들면서 좀 조절이 돼. 이런 행동은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사회화가 조금씩 되면서 과잉 행동은 이제 성인이 돼서 좀 줄어드니까 이목을 끄는 경우가 없지만 성인 ADHD는 소아 ADHD랑 달리 뭔가 사소한 실수가 좀 많고 좀 업무 성과가 떨어지고 실수가 있으면 상사까지는 보지 않지만 내가 조금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이런 집중력 부족한 건 그렇게 쳐. 근데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막 자신감을 잃고 자책을 하고 좀 이런 증상들도 있고 충동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뭐 과소비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게임할 때도 시간 조절을 좀 잘 못해서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릴 때처럼 막 이렇게는 안 하지만 충동이 남아있는 거구나. 그치. 약간 하고 싶어 뭐 이런. 그래서 좀 성인 ADHD는 소아 ADHD랑 달리 좀 산만한 행동 막 과잉 행동이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ADHD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ADHD는 뭐 애들 병이야. 약간 나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성인은 이런 게 없지 않나 이래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동들에 비해서는 좀 적어. 그러면 이 ADHD의 원인이 대체 뭐야? ADHD는 이제 점점점 연구가 진행될수록 뇌의 어떤 신경생물학적 원인이다. 우리가 이제 이마 근처에 있는 뇌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집중, 판단, 계획, 그리고 충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두엽의 혈류가 좀 떨어진다. 아, 이게 여기가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구나. 활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거로 좀 알려져 있어서 이거는 뇌의 문제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성인 ADHD의 유병률이 어떻게 돼? 일단은 뭐 여러 조사를 봤을 땐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이 보통 ADHD 가능성이 한 3에서 8%로 추정돼. 엄청 높네. 근데 이게 이제 성인 ADHD로 가는 게 절반 정도. 그럼 적지 않잖아. 적지 엄청 않지. 엄청 많네. 근데 이제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소아랑 달리 성인들은 이게 좀 오래됐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성격이구나. 내 성격이다. 나는 원래 덤벙댄다. 게으른가 보다. 이러면서 성격이라고 생각하니까 치료까지 이어지는 게 좀 굉장히 힘들어. 그냥 좀 깜빡깜빡하고 집중 안 되고 이러면 약간 좀 우울증의 증상이랑 헷갈릴 수도 그렇지,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집중력 저하가 있기 때문에 학업 능력,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고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 충동 조절이 안 되기도 하고. 비슷한 부분이 그렇지. 있구나. ADHD 증상이랑 사실 구별이 어려워. 그래서 ADHD 환자들의 20%가 우울증을 함께 앓고 있다. 그것도 높다, 비율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ADHD, 우울증 치료를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생각나는 그 일이 있는데 내가 레지던트 4년차 때 미국
여행을 갔었어. 근데 그때 여행 경비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가져왔거든. 내가 여행 경비를 다 잃어버렸지. 그런 다음에 미국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놀다가 선글라스랑 차 키를 잃어버렸어. 한국으로 돌아왔어. 공항버스 리무진에서 캐리어를 안 가지고 내린 거야. 내가 또 캐리어를 가져 찾아가야 될 거 같아. 전화 그때부터 하면서 그때 엄청 약간 자괴감이 들더라고. 지금은 그래도 형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로 이거 4년 차면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와이프랑 비행기를 따로 타긴 해도. 그치, 그렇지, 그것도 예약하라고 그랬는데 비행기 따로 해야. 가방 잃어버리지. 살피 누르다가. 부부랑 부부인데 따로 가고. 끝까지 보세요. 안 보면 저처럼 됩니다. 성인 ADHD가 좀 중독 같은 거에도 좀 취약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ADHD 환자들은 뭔가 결과 예측하는 게 좀 어렵고 충동을 절제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뭔가 충동성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여러 통계를 보면 술이라든가 담배를 좀 더 손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예 ADHD 자체가 중독 질환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어. 좀 억제가 안 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성인까지 이어졌을 때 이제 중독 관련 질환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요즘 이렇게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니까 그렇지. 나만 해도 그렇고 혹시 내가 뭐 성인 ADHD?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맞아, 이러면 맞아. 혹시 이걸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진표 같은 게 혹시 있을까? 한번 있어? ADHD 자가진단법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일에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뭔가 계획적으로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할 때 순서대로 쫙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 세 번째,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골치 아픈 일을 회피하거나 미룬다. 다섯 번째는 오래 앉아있을 때 좀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이제 붉은색 표시 있지? 여기에 내가 체크한 게 네 가지 이상이 들어가면 ADHD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 둘은 몇 개씩? 나는 없어. 없어? 또 한 네다섯 개 있는 것 같은데? 창민이 형은 사실 근데 사실 확신했었잖아. 약간 의심이 되지.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가방도 진짜 많이 잃어버리고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 안 옮긴 적 몇 번이 있어. 어릴 때처럼 얘기하지? 현재도. 아니야. 지금은 시험을 안 보니까. 진짜. 지금은 답안지 옮겨 적을 일이 없잖아. 아까 오늘 뭐 촬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니야. 여기 어디냐 그랬잖아. 일산이지, 일산. 구독은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항목도 있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컨티뉴스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CPT 검사라고 하거든.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정 문자나 숫자가 나오면 그걸 이렇게 클릭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검사에 보면 주의력을 쭉 유지하는 능력, 충동성 그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고 종합심리 검사 같은 거를 해서 기분장애가 병발하지 않는지 그거랑 좀 감별하는 게 또 필요하고 다른 물질 중독 같은 거가 함께 지금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볼 수가 있어. 그럼 이런 성인 ADHD를 스스로 극복할 수가 있나? 사실 이거는 그냥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양성 질환은 아니야. 주의력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뭐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거고 전두엽 기능 저하, 이런 뇌 기능 이상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하기보다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럼 성인 ADHD 뭐 치료법은 뭐가 있을까?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해. 뇌를 자극해서 도파민 분비를 도와주는 약물이고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중추신경 자극제가 사실은 가장 많이 쓰여.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과다 행동이라든가 주의력 저하, 충동성 조절을 좀 도와주고 단기 기억을 상승시키고 반응 속도도 좀 빨라져. 최근에는 이제 서방형 약물이 많이 쓰여서 아침에 한 번 복용하면 12시간 정도 약물 효과가 유지가 돼. 잘 때는 먹을 필요 없잖아. 없어. 부작용이 있어.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잖아. 어떤 게 있지? 이 약은 이제 뭐 경미에 가장 흔한 부작용은 두통인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 좀 식욕 감소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살이 빠지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먹다가 안 먹으면 더 이게 갑자기 집중력이 확 안 좋아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약을 갑자기 단약하기보단 좀 단계적인 감량을 하거나 이러는 게 사실은 좋긴 좋아. 치료를 하면은 성인 ADHD도 완치가 돼?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을 하면 완치가 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
어느 정도 좀 복용한 이후에 좀 감량을 하면서 더 증상이 나빠지는지 거구나. 아닌지 볼 수도 있고 출장 같은 거 갈 때는 좀 약을 한번 끊어보기도 하고 서류 업무라던가 뭐 이런 걸 할 때는 좀 복용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서 좀 계속 약을 쓸지 아니면 좀 약을 쓰고 끊어볼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해요. 약물치료 말고도 ADHD를 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선생님 뭐 약은 제가 꼬박꼬박 먹을 텐데 그럼 혼자서 좀 노력할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변 자극에 집중력이 일단은 쉽게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구조화하는 게 중요해요. 구조화. 구조화라는 건 뭐냐면 일하는 곳과 쉬는 곳을 분리해야 돼. 여기는 공부하는 곳, 여기는 쉬는 곳을 이 뇌에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시간도 구조화하는 게 좋아. 이 시간은 일하고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 이걸 루틴하게 좀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해야 될 일들을 눈에 좀 크게 붙여놓는 게 좋아.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걸 끝내놓고 이거라고 이거 끝내놓고 이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어쨌든 집중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니까 뭐 한 50분 정도 공부하고 한 10분 정도 좀 쳐보고 50분 정도 공부하고 10분 이거를 좀 루틴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ADHD라고 하면 그냥 너무 농담처럼 막 야 우리 나도 산만했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겪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힘든 문제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어떤 개인의 탓이다 성격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질환이거든. 치료를 받으면 정말 좋아질 수 있어. 그리고 또 나는 이제 가슴 아픈 게 ADHD 아동을 이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막 자기 탓인 것 같다. 또 부모님들은 자기 탓을 하게 되지. 뭐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애가 이렇게 됐다 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뇌 질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추신경계 자극 도파민을 분비하는 약을 쓰면서 좋아지게 하는 거니까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좌절을 하거나 뭐 자책을 하거나 이러실 필요 없고 한 번쯤은 전문가를 만나서 좀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닥터프렌즈였습니다.